7171님, 무대 보고 반해서 덕질하려고 했는데 7명 멤버 이름을 못 외워서 덕질 포기했습니다. 덕질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. 7명 누구지? BTS? 저도 BTS 멤버 이름과 얼굴은 정확하게 또 매치시킵니다. 진짜요? 그럼요. 한번 해보세요. 예? 해보세요. 뭘요? 이름만 쭉. 이름? 네. 제이홉, 슈가, 정국, 지민. 제일 유명한 저 배가 애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데. 얼굴 빨개지네요. 나다 외우는데? 갑자기 얼굴 생각났나? 아, 비. 비. 진짜 유명한 비. 제일 유명한 갑자기 생각났나? 친구랑 여기서 그 얼굴 빨개진다. RM. 나도 하나 더. 누구지? 생각이 안 나지? 빰빰빰 안 돼. 안 빰빰빰 돼. 안 돼. 빰빰빰 왜 채팅창에도 컨닝을 안 시켜주지? 제가 여섯 명다 했나요? 그분들도 모르시는 거 일곱 명 아니에요? 다 했나요? 아니요, 한명안 한 명이 안 했어요. 나왔나요? 네, 지금 이렇게 큰일 났다. 7명 다 했나요? 한 명이 안 나옵니다. 제가 진. 최고의 또 꽃미남이시잖아요, 진. 아미님에게. 아직 얼굴 보고 맞추는데 이렇게 또 일곱 명을 외우다니까. 아미 출동하다 돌아갔습니다 하신 분 있는데.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네. 최근에 그 아미로 가입하셨어요. 진짜요? 80세 아미. 와, 너무 할미로 멋있다. 가입하면서 거의 꿈이 이뤄졌다고 하시면서 진짜요? 포스터랑 이제 그 앨범들을 지금 엄청 많이 모으셨거든요. 가입을 제가 또제 돈으로 해드렸습니다. 또 그거 브이로그로 보여주세요. 뭘요? 어머님이 아미. 어머님 취미 생활을 왜제 브이로그에? 그냥 소개하는 거죠. 우리 엄마의 취미 생활 이렇게 하면서. 치약 초코님이 나는 우주소녀 13명 다 외웠다라고 하셨는데. 우와. 대단하시네요. 대단하시다. 형 이미 늦었어라고. 어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. 어미. 할미가 아니라 어미 아니냐고. 저희 어머니시죠. 어미. 어쨌든 80세 아미. 한분 추가됐다는 거.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새빨개진 베디 얼굴. 저 지금 일곱 명 완전히 얼굴과 다 외우는데 갑자기 최고다. 허공에다가 외우려고 하니까 네. 안 나왔습니다. 속죄의 의미로 1부 끝곡 온 드립니다.